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에는 그 주가가 지금 자꾸 이제 비리비리 하니까 다들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 도대체 이 삼성전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올라줄 때 올라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횡보, 차라리 횡보를 하면 나은데 횡보도 안 하고 오히려 빠지고. 참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방하고 있어요. 그, 타 종목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비교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작살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 보세요. 완전 박살나고 있다. 박살나고 있어.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삼성전자는 뭐 아주 해피한 거지. 뭐 해피한 거예요. 뭐 예전에 그 미국 종목 좋다고 연말에 하반기에 막 많이 갔어요. 그쪽으로. 뭐 다른 종목들 섹터 갔는데, 지금 다 물려가지고 완전 작살나고 있습니다. 뭐 30% 빠진 분도 있고 뭐 20% 빠진 분도 있는데 지금 곡소리 나고 있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좀 빠지긴 빠졌죠. 빠지더라도 그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방 또 복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힘내봅시다. 지금 보니까 인텔이 또 지금 설레발 치고 있어요. 인텔이 지금 삼성한테 뺏기니까 1등을 이제 또 작정을 합니다. 인텔이 그렇게 잘 나가던 진짜 기업이었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O도 바뀌었고, 이제 CEO가 이제 또 이제 설레발치겠죠. 일단은 그 인텔의 CEO 겔싱어가 그 오하이오 쪽에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가 봐요. 오하이오주에서.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판매 분야에서는 삼성한테 이제 왕좌의 자리를 빼앗겼어.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초유의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단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야? 한 119조 2500억, 119조 정도 돼요. 이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현재 밝힙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 뭐 TSMC 등 아시아의 그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약간 줄이면서 인텔의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 두 개를 건립해요. 두 개를 건립한다. 두 개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생산 시설은 오하이오하고 그 오하이오주하고 컬럼버스 시 쪽에 그 외곽 그 리킹 카운티라는 도시가 있는가 봐요. 제가 가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도시가 있어요. 리킹 카운티에서 이제 세워가지고 전체 면적은 4.4km 정도 되겠네. 4km 제곱미터 정도. 한 1000에이커. 꽤 크네. 122만 평입니다. 122만 평. 그 부지 안에 이제 총 8개의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짓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땅 이은 거예요. 인텔의 그 오하이오주 그 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가 인텔 오하이오주. 그래서 인텔이 올 하반기부터 한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두 개 설립에 이제 들어가요.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5년까지 이제 인텔의 그 18A죠. 이것 18A 등 초미세 공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종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인데, 투자 규모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여기 겔싱어 CEO가 총 8개의 제조 공장으로 해가지고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아까 말한 것처럼 119조 정도 됐죠. 그리고 오하이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이다. 얘들은 이제 오하이주로 갔네. 미국 오하이오 이쪽으로 가고, 삼성은 텍사스인데, 텍사스고. 하여튼 그 실리콘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곳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반도체 그 제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는 몇 달 안에 유럽의 또 다른 그런 제조 공장 건설 발표를 희망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 인텔은 지난해 9월에 애리조나주에도 두 개의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어요. 애리조나에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그 반도체 생산 시설에는 인텔이 생산하는 각종 프로세서하고 그 칩, 그리고 물론이고요. 또 지난해 인전, 인텔이 진출을 선언한 그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외부 업체 그 반도체 생산도 진행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하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막 별걸 다 하겠다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인텔이 그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인 투자 행보가 향후 이제 이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분석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인텔에서. 일단은 이게 뭐 인텔의 그 오하이오주에 건립할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의 일종의 뭐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거죠, 인텔에서. 앞서 그 IT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 가트너에서 21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삼성이 21년에 매출 7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약 90조 3천억 정도 되죠. 2017년, 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텔을 제쳤어요. 제치고 반도체 판매 1위를 되찾았다고 밝힌 겁니다. 인텔은 전년보다 불과 0.5%의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 2위 자리로 뚝 떨어집니다. 2위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판매 상위 25개 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다 합니다. 성장이 좀 약간 더디긴 더딘가 봐요. 여기 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인텔의 그 오하이오 주그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대해서 진정으로 역사적인 투자라고 치켜세웁니다. 역사적인 투자다 치켜세워요. 결국 뭐 같은 미국인이니까 미국 기업을 옹호하겠죠. 그러면서도 7,000개 건설 일자리, 그리고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역사상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라고 이제 치켜세우겠죠.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한 520억 달러를 지원토록 하는 그 미국의 혁신 경쟁 법안이라고 했어.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의 통과를 촉구를 하는 거야. 빨리 이 법을 통과해달라고. 그래서 연구 개발 분야에서 미국은 1위였는데 지금은 현재 9위다. 1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중국은 30년 전에 8위였는데 지금 2위다. 중국 애들은 엄청 치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설계와 연구의 리더인데도 겨우 10%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75%는 동아시아에서 한다는 거죠. 동아시아 어디야, 그러면. 결국 뭐 한국, 대만, 일본이겠죠. 하여튼 한국, 대만이 거의 싹쓸이 하니까. 첨단 그 반도체 칩의 90%는 대만에서 생산한다, 대만. 네모 대만에 편중돼 있죠, 지금 보니까 파운드리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과의 그 경쟁 대처와 미국 내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거예요. 피토하면서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에 앞서서 미국 내그 반도체 칩 제조 역량 확대를 뭐 자찬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미 투자 사례도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이제 삼성이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기울인 지속적 노력의 결과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요.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SK그룹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연구개발센터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이제 이런 사례에 포함되어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신성장 분야의 혁신을 위한 그 대규모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하여튼 미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에다 공장을 많이 짓도록 합니다. 공장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지역별로. 우리도 이런 걸좀 배워야 돼요. 우리도 빨리 해야죠.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미국한테 또 뒤처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긴장감을 갖고 정관이 좀 노력해야 돼. 정치권 관료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에서 막 도와줘야죠, 기업들 잘할 수 있도록. 근데 보면은 너무나 기업들 못 잡아먹어가지고, 참, 아이, 막또 이사람도 정부 욕한다고 또 뭐라 할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답답해요, 보면은. 정치인들도 보면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좀 정신 좀 빨리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애들도 설레발 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우리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